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전남 경제를 이끌고 있는 여수산단이 불황을 벗어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GS칼텍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5,80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3,200억 원보다 80%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영업실적 2조 1000억 원 기록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수요 확대로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정유 부문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준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올해 사상 최대인 각각 3조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여수산단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수산단 호황이 이어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바스프가 600억 원을 들여 전자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한 데 이어 이탈리아 합성 고무 기업과 일본 정밀화학 기업이 각각 1200억 원과 8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화학 기업 두 곳도 여수산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학기업이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가 긴 불황의 끝을 벗어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